네, 저는 한국화 전공을 하고 있는 작가고요. 한국화 중에서도 산수화를 중점으로 그리는 박혜지 작가입니다. 처음에는 나뭇잎보다는 산수, 산재? 큰 그 외형을 중점으로 그렸었어요. 그런데 그런 산재를 보다 보니까 그걸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 그런 소재가 나뭇잎이구나 우연치 않게 그걸 보게 되었는데 이런 나뭇잎이 이루는 산수를 그리는 작가들이 별로 없다고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은 새로운 산수화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금박은 처음에는 금박이라는 게 채색, 색채랑 너무 잘 어울리는 소재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사용해볼까 했는데 이런 금박이 시간이 지나면 또 색이 약간 변하기도 해요. 그런 색 변하는 게 나뭇잎이 피고 지고 하는 그런 생성이라는 그런 의미랑 맞다고 생각을 해서 금박으로 나뭇잎이 지는 느낌을 표현하기도 하고 있어요. 산수는 저한테 편안하고 보았을 때 뭔가 저를 이렇게 안정시켜주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해서 그림을 그리면서도 너무 이제 기분이 오락가락 하다가도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안정이 되고 차분한 저의 감정을 컨트롤해주는 존재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꾸준히 산수에 대한 연구를 하고 더 다양한 소재를 사용해서 산수화를 그릴 것 같아요. 앞으로 제 작품에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열심히 하는 작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